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뒤 첫 번째 맞는 2022년 세계 기상의 날 기념행사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상청 대전시대를 맞는 기념식 행사장에 최병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1950년 3월 23일에 국경 없는 협력이 중요한 기상 분야 국제협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하여 매년 3월 23일을 세계기상의 날로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전시대를 맞이하여 과학도시인 대전에서의 새로운 도약으로 위해 지난 3월 23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3월 27일까지 각종 기획도시와 야외 기상 관측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세계 기상의 날을 위해 매년 인류가 당면한 주요 관심 사항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기후위기와 북한 상황으로부터 현구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기 경보와 조기 대응,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기상기후 정보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기상관측을 드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상 드론에다가 저희가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통합기상센서를 같이 탑재해서 기상관측을 하는데요. 보통 기상관측이 대기 경계층이라고 해서 뭐 지상부터 2, 3km 상공까지의 관측자료가 제대로 없는 편이라서 기상 예보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서 그 대기 하층 관측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기상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과 2021년도 기상청 우수 예보관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제작진에 대한 수상도 이어졌습니다. 창의 나래관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제39회 기상기후 사진전과 함께 지진 조기 경보, 기상 관측 장비, 기상 드론, 기후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선보여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기상관측 차량은 위험기상 시 때마다 해당 장소에 가서 기상관측 및 고충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세워서 기온과 습도, 풍량, 기압, 그리고 강수량 등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상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이제 존대를 이용한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비행 기구를 띄어서 관측을 하게 되는 고충 관측 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과학도시 대전 이전에 따라 기상청 핵심 기관과 대전시에 소재하는 관련 연구 기관과의 협업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기상 기후 서비스 허브를 조성하고 국토의 중심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지역 밀착형 기상 기후 서비스로 기상 선진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정확한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 위험 기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기후위기 시대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로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서 기후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평소 잘못된 에너지 소비 습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CMB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